원래 네. 모자 털모자를 잘 쓰시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한 거는 이게 와서 이렇게 모자를 탁 찍어서 그 누가 왔는지 알게 SNS에 오늘 초대 작가님과 녹음 진행합니다. 이러면서 현장성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셨는데 모자를 안 쓰고 그래, 죽겠는데 그걸 왜 쓰고 와. 아 그랬다고 그래서 네. 아니 SNS에 뭔가 올리는 게 없으니까 너무 컨텐츠가 아 그렇게 계속 쓰고 다니면은 네. 탈모가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. 아 진짜? 그러니까 모자를 그러니까 예뻐서 쓰고 다니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머리가 죄송한데 왜 물어봐 그러지? 네. 죄송한 건 묻지 않는 거야. 저 아재 개그 미치겠다. 저는 항상 이게 녹음된 거를 그냥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매번 그 소개를 계속 라이브로 녹음을 하는 거군요. 네, 그리고 초반에는 네. 녹음된 걸 몇 번 썼어요. 똑같은 걸. 네네네. 그때는 그 제목도 그렇고 닉네임도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맞아요. 아. 녹음된 걸 썼는데 네. 이후에는 같은 멘트인데 똑같은 멘트도 하고 있어요. 아, 네. 우리 복사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나 보다. 네. 네. 조금 변화가. 아 변화가 필요하고. 아 왜냐면 오늘 오랜만에 네. 시작 멘트를 바꿨어. 아 그러게. 아. 네. 준비해 왔어. 네. 오랜만에 바꿔서 네네. 전에는 똑같은 멘트를 계속. 네. 그럼 녹음된 줄 알겠어요. 아니야. 네.